프랭클 루박 선교사님의 기둘기라고 하는 책을 간간히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하루하루 그분이 쓰셨던 일기라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큐티의 삶 가운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나눕니다. 1930년이겠죠. 1월 14일 날 목요일 캘커타에서 쓴 일기입니다. 하나님, 제 앞에 놓인 이 언약의 책,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탐색하고자 하는 저의 노력을 오늘 증거해 줍니다. 저는 임의로 그 책을 펴니다. 그리고 그 책은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너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순간순간 한 번에 하나씩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간순간에 한 번에 하나씩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내 믿음이 너를 장래로부터 구원하였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페이지를 읽어갈 때 제 손가락을 인도하소서. 하나님, 제 두뇌를 두루 관통하여 생각들을 인도하소서. 하나님, 인도에 가련한 사람들을 향한 제 사랑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절반의 사람들에게 저를 보내셨으니 그들을 향한 제 사랑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를 도우셔서 단 한순간이라도 그런 접촉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접촉의 스위치가 켜져 있을 때에만 제가 빛을 비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연결을 깨뜨리지 않게, 영원히 깨뜨리지 않게 도우소서. 자, 이 뒷부분에 이 귀한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말씀하시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내가 이 말씀 속에 주셨던 그 커넥트가 내 삶 속에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그것이 끊어지지 않아야 빛을 비출 수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들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quiet time을 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내 삶 가운데 연결고리가 되어질 수 있을 때 오늘 프랭클 루박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토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어떤 결정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참 그런 거 보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자신의 경험들을 가지고 결단을 할 때가 너무너무 많고 그것 때문에 아픔과 실패를 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과 내가 말씀으로 연결되어져 있을 때 빛을 발한다는 것을 믿고 오늘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진정 큐티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의 연결고리가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의 모습이 참 필요합니다. 그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1월 24일 수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8장 4절 우리 앞에 부분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 음식은 음식일 뿐이지 먹어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반대를 하죠. 왜냐고 하면 우상 제물은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연약한 자가 시험들기 때문에 죽어도 안 먹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은 연약한 자가 시험당할 것 같은 우려가 있다고 하면 죽어도 안 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의 말씀이 뭘까요? 오직 한 명의
한 명이라도 구원받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고난을 포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는 거죠. 이런 모습 속에서 나는 나를 통해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 생각해보는 그러한 큐티 묵상이 오늘 묵상의 큐티 묵상이 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쯤 하고 우리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우상 숭배를 피하라.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6절에서 16절에 보면 성찬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즉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가 떡을 떼는 것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 먹는 거라.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먹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 먹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 성찬입니까? 그렇죠? 자, 18절에는요. 이 성찬의 의미처럼 우상 제물을 먹는 자는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마시는 것이고 오늘 성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떡을 마시면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일인데 오늘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물 그 제물을 먹는 것은 내가 우상에게 드려지는 것을 참여하는 그런 동일화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 면에서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9절 20절에 보면 분명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귀신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 안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 보면 절대 겸하여 참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참 이 내용을 보면 참 정말 수사학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 같지 않나요? 해도 된다. 그런데 나는 안 한다. 해도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그리스도에게 다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오늘 우상 제물을 묻는 것은 그들에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장난 같지만 오늘 정확하게 이해도 해주면서 정확하게 금할 것은 금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탁월한 그러한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본문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씀에 와닿았습니까? 저는 17절 말씀이 와닿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떡이 하나고 우리가 한 몸이고 한 떡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았나 하고 내 삶의 전망을 한번 돌이켜보니까 성찬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과 이미 한 몸이 된 나 자신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제게 와닿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묵상 질문을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제가 한 몸으로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적용을 십자가의 복음이 담긴 전도지를 제작하고 또 전도하는 것을 제가 적용으로 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담긴 귀한 전도지를 발견하고 또 거기에다가 우리 교회 마크를 붙이면서 우리가 전도를 준비하는 시간들로 하루를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큐티를 통하여서 다가오게 되어질 때 삶의 적용까지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자유하나, 오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들을 활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들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한몸된 자이고 오늘 어딜 가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큐티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함께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 있는 큐티가, 결단 있는 묵상이 오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